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하루에 2,000번이나 이 관절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팔과 몸통을 연결하는 부위인 어깨인데요. 이 어깨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가장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중요도가 무릎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극심한 통증이 생겨서 어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붓고 쑤시고 정말 극심한 통증에 시달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어깨 통증, 어깨 질환 관리를 하고 또 벗어나고 예방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직접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바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사연을 꼼꼼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주체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어깨병을 치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과 함께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그 제 주위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분들을 토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어깨가 아프셔도 나이가 들면은 뭐 흔히 그러는 증상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파스라던가 뭐 찜질 같은 걸로 좀 버티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꼭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일까요? 아, 네, 물론입니다. 뭐 무슨 관절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팔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절이죠. 그래서 이 어깨의 병이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숟가락질 하는데 불편함이 생긴다던가 뭐 옷을 입는데 제한이 생긴다 등의 일상생활에 제약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병의 초기에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병을 키워서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라 막는 그런 경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기고 그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을 키우지 마시고 조기에 빨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한다. 네네. 네. 어쨌든 작게 빨리 치료를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치료들을 받는지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깨 질환, 어깨 통증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 검색창이나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기보다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전문의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저희에게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깨라고 하면은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질환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어떤 병들이 있을까요? 네,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은 뭐 수없이 많이 있겠죠. 그중에서도 주변에서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질환들을 간단히 요약을 해보자면은 대표적으로 뭐 50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깨가 굳는 병이죠. 50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힘줄에 석회가 집착하는 석회성 건염이라는 병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뭐 어깨 힘줄이 끊어졌다 혹은 뭐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질환으로서 회전근개 질환이라는 대표적인 세 가지 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0견과 석회성 건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50견,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질환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또 50견과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소에 이제 우리가 어깨에 내가 이 병이 생겼구나라는 걸 자각할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있나요? 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팔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관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팔의 움직임과 동반된 통증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되죠. 대표적으로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면 통증이 생긴다거나 옆으로 들었을 때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뒷짐지는 자세와 같이 팔을 뒤로 돌릴 때도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러한 어깨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가 특별히 무리를 하거나 다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까지 겪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에도 이 어깨 질환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 수도 없고 옆으로 들 수도 있고 없고 또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좀 극심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야 하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제 정형외과 가면 수술하자고 한다더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어깨 질환들이 생겼을 때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아, 물론입니다. 무슨 병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어깨 질환 또한 모든 병은 단계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질환 초기인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 뭐 약물 치료라든가 물리 치료, 도수 치료와 같은 그러한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볼 수 있고 병이 좀 진행이 되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주사 치료도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료를 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혹은 질환이 더 진행돼서 말기인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관절 내시경 수술부터 관절염 말기 시행할 수 있는 인공관절 수술까지 최종적으로는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존적 치료와 비수술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단계별로 치료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본인에게 맞는 단계로 치료를 받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02-3772-9433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혹시 전화가 연결이 됐나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연결이 됐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실까요? 아니, 제가 그 한 1, 2년 정도 됐거든요. 팔이 이렇게 쓰다 보면은 네. 뒤로 이렇게 안 돼요. 엄청 아파요. 전에는 뒤로 쑥쑥 이렇게 해서 올라갔는데 예, 네, 지금은 이렇게 뒤로 조금 올리면 엄청 아프고 또 이렇게 그 위로 쭉 뻗었을 때 이 뻗침이 잘 안 돼요. 휘어지고. 지금 1, 2년 정도의 통증이 생기셨고 네네. 뒤로 네. 팔을 젖히기도 힘들고 위로 올리기도 힘드시고 네. 많이 아프시고 네. 혹시 네. 시청자님 병원은 가보셨나요? 네, 병원 가서 그 물리치료도 받아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심할 때는 주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면 또 똑같아요. 아, 다시 반복되는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네네네. 계신데 그럼 원장님과 네.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바로 연결을 해드려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실례지만 그 연세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60 됐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일단 증상 네네. 생긴 지 1년 정도 됐으면은 꽤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네. 그 사이에 이제 아플 때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인 엑스레이 검사 외에 뭐 초음파라든가 MRI 그런 정밀검사 같은 걸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아, 그런 검사는 따로 받아보지 않으셨고요? 네, 그냥 이렇게 아프다고 하면 물리치료 받고 그다음에 주사 주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 팔을 뭐 뒤로 돌리거나 들 때 불편함이 있다고 하셨는데 가만히 네네. 있을 때는 통증이 없고 괜찮으신 건가요? 아니요, 가만히 있을 때 가끔 막 쑥쑥쑥 이렇게 막 아래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시고요? 네, 자꾸 그런 건 아니고 가끔 네네. 일단은 뭐 물론 검사라든가 직접 뵙고 진찰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증상을 네. 들어봤을 때는 50견이 네. 일단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아, 네. 제가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50견이라는 네. 게 뭐 힘줄이 끊어지거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깨 움직임이 네. 제한이 생기고 네.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생기고 특히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이런 양상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물리치료라든가 주사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계속 재발되는 그런 치료를 계속 받으시는 것보다는 MRI라든가 그런 정밀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그에 따른 정확한 네.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50견이 아, 네. 맞다면 이거는 네. 뭐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비교적 쉽게 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을 방문하셔서 아, 네. 한번 직접 진찰을 네. 받아보시고 정확한 치료를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네. 그 팔을 오른팔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왼팔이 더 아프대요? 아, 뭐 우리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있는 것처럼 꼭 뭐 팔을 많이 쓴다고 해서 그쪽 팔에 뭐 병이 생기고 잘 쓰지 않는 팔이라고 해서 병이 안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유 없이 그 쓰는 팔과 상관없이 그런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뭘 잘못해서 네네. 그런 거 아닐까? 내가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걱정을 네네.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50견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은 저희가 바로 살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조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서 오른팔을 내가 많이 쓰는데 왜 왼팔이 아픈가요? 했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아플 수 있다. 이유 없이 아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이 팔을 쓰지도 않는데 왜 아플까? 내가 혹시 무리했나? 잘못 썼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유 없이 증상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 증상을 잘 대처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50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50견이라고 하면 50대 어깨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만큼 정말 그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질환, 좀 흔한 질환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50견이 구체적으로 어떤 통증이 나타나고 어떤 질환인지 먼저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50견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시더라도 50견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50견은 사실 그 정확한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고 실제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해서 관절낭,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이 주머니에 유착이 되어서 염증이 생긴다는 그런 병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면은 정상 관절낭은 그 두께가 약 1mm 정도로 굉장히 얇고 깨끗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50견, 그 유착성 관절낭염에 걸리게 되면은 이 관절낭이 2에서 3mm 이상으로 두꺼워지게 되고 이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발적이 생기고 이 관절낭이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그런 병을 50견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50견의 그 대표적인 증상은 일단 아픕니다. 아픈데 이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겪어본 적 없는 그런 통증이 생기고 특히나 50견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팔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생깁니다. 팔을 든다거나 올린다거나 뒤로 돌린다거나 전 방향에 있어서 이제 팔 쓰는 데 그런 제한이 생기는 게 50견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주로 이 병은 남성에 비해서는 여성에 좀 더 호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50세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그런 면이 있어서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40세 이전에 이러한 병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한쪽 어깨에 50견이 왔다가 치료를 받아서 호전된 경우에는 같은 어깨에 재발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대신 반대쪽 어깨에 오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왜 생기느냐, 실제로 진료볼 때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의학적으로 정확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노화와 일단 관련이 있다고 하고 어깨를 다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어깨를 장기간 보조기로 고정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 2차적으로 50견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관 질환으로서 이제 호르몬과 관련된 갑상샘 질환이라든가 그 외 뇌졸중, 파킨슨 병 등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분의 1 정도에서 50견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진료를 볼 때도 항상 50견이 의심스러운 환자분들한테는 혹시 당뇨가 있으신가요? 하고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50세 전후와 당뇨 그리고 이제 갑상샘 질환 등을 조금 이제 공통적인 분모로 좀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한번 치료를 하고 나면은 재발 위험이 같은 어깨에는 낮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좋은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깨에 이제 통증이 생겼고 내가 50대다, 내가 당뇨가 있고 여자다라고 해서 무조건 50견은 아닐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잠시 설명드렸던 부분이지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심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로 이 통증이 밤에 심해집니다. 그런 걸 이제 야간통이라고 하는데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그 아픈 어깨 쪽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기 힘들고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특징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팔을 쓰는 거에 제한이 생깁니다. 팔이 뻣뻣해져서 옷을 입기가 힘들다던가 머리 빗기가 힘들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 브래지어 착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50견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때 좀 더 밤에 좀 더 심해지고 이렇게 뒤쪽으로 손을 하는 그런 행동들이 뻣뻣해가지고 움직임이 좀 제한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50견이 그냥 딱 50견이 아니라 통증과 증상에 따라서 단계별로 좀 나눠진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나요? 네, 50견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통증기라고 해서 서서히 통증이 심해지고 하지만 아직까지 관절이 완전히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환자분들께서 어깨가 왜 좀 아프지?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경우는 이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 동결기에 가게 되면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아프고 어깨가 완전히 굳어버려서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지고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서 이 2단계 때 병원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거나 치료가 되고 나서 이제 해방기 3단계가 되고 나면은 2단계 때 엄청 굳고 통증이 심했던 그런 부분들이 굳은 어깨도 점점 풀리고 통증도 감소하면서 이렇게 병으로부터 말 그대로 해방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해방기를 혹시 치료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해방기를 맞이하는 환자들이 있나요? 50견이 있을 때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낫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본인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고 하시더라도 낫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이 작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정도까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네. 조기에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이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50견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시청자님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 치료 방법 한번 들어볼까요? 네. 무슨 질환이든 마찬가지지만 50견 또한 처음부터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아직은 이제 질환 초기에 해당된다. 그런 경우에는 기본적인 치료겠죠. 약물 치료라든가 도수 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거나 이 질환이 점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1단계에서 2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사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중에도 이제 수액팽창술이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치료를 좀 더 해볼 수 있고요. 드물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나 너무 증상이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수술적 치료로도 해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와 보존적 치료 사이에 있는 비수술적 치료에서 이제 수액팽창술, 주사 시술은 그래도 조금 하셔보셨을 것 같고 수액팽창술은 좀 낯선 시술인데 어떤 시술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액팽창술은 일단 수액팽창술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앞서 50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아까 관절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그 주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보통 풍선이라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풍선이 원래는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서 부풀어져 있어야 되는 건데 50견에 걸리게 되면은 바람이 쭉 빠져서 풍선이 쪼그라들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치료는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바람이 빠진 쪼그라든 풍선을 다시 부풀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람 몸에다가 공기를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대신해서 풍선에 물을 넣으면 부풀어오는 것처럼 이 쪼그라든 관절낭에 물을 넣는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딱딱하게 굳고 쪼그라든 그 섬유화가 진행된 관절낭에 생리식염수라든가 여러 가지 약물을 투입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관절낭을 팽창시키고 유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고 이것은 그냥 찌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올라가고 효과도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부분이 주사치료와 함께 쫙 부풀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부위가 쪼그라들었던 관절낭에 그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쭉 말 그대로 팽창시켜주는 건데요. 저렇게 구조적인 문제를 그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염증을 가라앉히는 주사치료에 비해서는 훨씬 효과도 높고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증을 유발시키는 정확한 자리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이제 수액으로 팽창을 시켜서 유착을 풀어주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좀 넓게 해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수액 팽창술을 받으시고 좋아진 사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수액 팽창술을 통해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는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제가 하나 준비해온 걸 보시면은 63세 여성분이셨고 통증은 3개월 전부터 환자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견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죠. 팔을 들어올리기가 힘들다고 표현을 하셨고 옷을 갈아입거나 머리를 감거나 빗질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해보자라는 얘기까지 들으셨는데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일단 수술보다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그런 수액팽창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보자고 설명을 드렸고 이 초음파 사진에서 보시면은 그 쪼그라들었던 그 관절낭에 아까 전에 그 동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수액팽창 치료를 했고 치료 전 빨간색 그
표시로 되어 있는 그 쪼그라든 관절낭이 치료 직후에 넓게 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분도 그 치료 전후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처음에 팔이 잘 안 올라가던 지금 덜 올라가던 부분이 거의 반대쪽 팔과 유사하게 만세가 가능할 정도로 빠른 시일 내에 증상이 좋아지셨던 그런 결과가 좋았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등 뒤로 하실 때도 훨씬 더 편해 뒷짐지는 보이시네요. 것도 많이 불편하셨는데 보시다시피 거의 정상에 가깝게 돌아오셨죠. 우선 이제 수술을 조금 겁내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수액팽창술로 도움을 받은 사례를 저희가 한번 만나봤고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수액팽창술이나 아니면 물리치료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결이 되면은 뭐 다행히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할 텐데 이 관절 내시경 이게 이제 수술이잖아요. 어떤 수술인지 그리고 효과는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뭔가 막 크게 째고 피가 많이 날 것 같고 그렇게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50견에 있어서 수술적 치료라 함은 이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하는 최소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 수술에 대한 큰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일반적인 치료라든가 수액팽창술 이런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 자체가 너무 심해서 이거는 바로 빨리 수술적으로 해결해줘야겠다 싶은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마찬가지로 이 유착된 관절낭을 풀어주는 방법인데 이제 수액팽창술은 주사 약물을 투입하는 것을 통해서 했다면은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유착을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좌측에 보시면은 이 염증이 굉장히 심한 모습의 이 관절한 상태의 사진입니다. 저 상태에 이제 어깨를 관절 내시경 수술로 들어가서 유착된 관절낭 부분을 직접적으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해 줌으로써 증상이 즉각적으로 호전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수술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액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염증을 유착을 풀어주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환자들 가운데서 이 관절 내시경 수술 후에 호전된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례는 57세 남성분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증상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되셨습니다. 환자분 뭐 6개월 이상, 한 8개월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머리를 감기 등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하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증상이 심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까운 병원에서 뭐 주사치료도 여러 번 받아보시고 도수치료도 굉장히 여러 번 받으셨던 분인데 호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환자분은 이제 너무 통증도 심하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서 나는 그냥 빨리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바로 시행을 하였고 환자분 관절 내시경 했던 그 수술 사진을 보시면은 앞서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러한 사진과 마찬가지로 좌측에는 이제 정상 관절낭입니다. 원래는 저렇게 보여야 되는 건데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사진처럼 빨갛게 발적이 있고 유착이 된 부분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고 염증을 제거함으로써 근본적인 해결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50대 남성 환자와 여성 환자의 50견 해결이 된 방법, 관절 내시경을 받은 이 전후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고요. 사실 이렇게 팔을 움직이지 못하면 뭐 머리를 감을 때도 그렇고 어떤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또 밤에도 통증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기도 한다고 하니까 빠르게 조금 해결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좀 정확하게 내 질환이 어떤 질환인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좀 어깨 통증이 있는데 참고 지내셨던 분들이나 파스나 마사지, 뭐 도수치료 의존하면서 나아지겠지 하는데 나아지지 않아서 지금 불편한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바로 좀 상담을 나눠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수화기 드시고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적 02-3772-9433, 3772-9459번이고요. 정형외과 원장 유견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석회성 건염. 이것도 뭐 그렇게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야말로 극심한 통증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들었는데 석회성 건염 어떤 병이고 왜 생기는 병인가요? 네, 석회성 건염 어깨 질환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50견과 이제 양대산맥을 이루는 대표적인 질환이죠. 이 석회성 건염은 말 그대로 건,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어깨에 있는 힘줄이 회전근개인데 그 회전근개에
석회가 침착이 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는 30대부터 60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흔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병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이것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으나 힘줄의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힘줄로 공급되는 그 미세 혈류가 감소함으로써 석회가 힘줄에 침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커지고 굳고 그럼으로 인해서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지나야지 그 극심한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석회성 건염이 초창기부터 아픈 건가요? 아니면 좀 진행이 돼야지 통증을 느끼는 건가요? 석회성 건염도 50병과 마찬가지로 크게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3단계로 나뉘는데 일단 1단계는 형성기라고 해서 석회가 말 그대로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때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내시다가 2단계 이제 휴직이라고 해서 석회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석회가 점점 딱딱해지고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이때도 어떤 분들은 증상을 느끼시는 분도 있으나 많은 분들은 또 석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3단계 흡수기, 이때가 되면은 석회가 딱딱했던 석회가 약간 연해지고 물러지면서 그때 염증 반응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갑자기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병을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주위에서 들었을 때 그 석회성 건염에 통증이 있으면 거의 약간 팔이 부러지는 듯한 통증 뭐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뭐 부러지는 것처럼 그런 강한 통증이 있으면 정말 빠르게 좀 치료를 해야지 고통에서 좀 자유로워질 텐데 석회성 건염 어떻게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나요? 네, 석회성 건염은 뭐 말씀해 주신 대로 겪어본 적 없는 극심한 통증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전까지 아니면 불과 3, 4일 전까지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뭐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무리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런 석회성 건염 증상이 생기는데 석회성 건염 또한 아까 뭐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질환 초기이거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땐 당연히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뭐 약물치료나 충격파 치료, 뭐 물리치료 등을 시도를 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된다거나 아니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도 힘들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증상을 조절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를 통한 주사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증상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존제 치료를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회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거나 통증이 너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석회 자체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성 건염에 이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3단계 정도로 접어든 상태니까 사실 뭐 주사나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수술로 조금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을까요? 네. 뭐 수술이 아닌 다른 치료는 많이 뭐 주변에서 해보시기도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고 수술을 통해서 치료했던 사례를 보시면은 먼저 62세 여성분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은 통증이 생긴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1년 정도 됐으니까 그 사이에 병원을 다니셨겠죠. 다른 병원에서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고 뭐 약물 치료, 충격파 치료 보통 이제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충격파 치료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 치료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고 전혀 차도가 없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3일 전부터는 갑자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다 그러면서 병을 찾으셨던 그런 환자분이신데 엑스레이를 봤더니 빨간 원안에 보시다시피 예상대로 석회가 있는 소견이 보였고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수술로 제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이 관절 내시경 사진인데 저 하얀 부분이 이 석회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이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는 석회가 분필처럼 딱딱한 경우가 있고 이 치약처럼 약간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석회성 건염 단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약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상태이셨던 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석회성 건염이 침착되는 힘줄로부터 치약처럼 이렇게 쭉 빨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통해서 석회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을 비교한 것을 보시면은 수술 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석회가 있었던 부분이 파란 원안을 보시면은 말끔히 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인 자체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증상은 즉각적으로 좋아지시고 환자분은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너무 좋아졌다면서 거짓말 같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제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겠네요. 아, 네, 그럼요. 네. 석회가 이제 바로 사라진 그 사진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치약 같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한 석회가 있고 분필처럼 딱딱한 석회가 있다. 좀 종류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 그러면 다른 사례로 좀 설명 더 이어갈까요? 네, 이번 사례는 57세 남성분 사례입니다. 환자분 증상이 생긴 지는 한 1년 정도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뭐 그동안은 이제 이런저런 치료 받으시다가 3개월 전부터 통증이 극심해졌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이제 어깨가 굳어서는 아닌데 너무 아프니까 그냥 팔을 쓰기가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뭐 당연히 주사치료, 충격파 치료, 일반적인 치료는 다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돼서 다른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얘기를 듣고 그런 상태에서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이고 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장기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굉장히 크고 딱딱해 보이는 석회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주사치료나 충격파 치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 수술을 시행을 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셨던 분처럼 치약 같은 양상은 아니었고 네. 이제 딱딱하게 이제 굳어 있는 그런 석회였던 부분을 수술로 제거를 하면서 이제 잘게 깨부수고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환자분은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석회의 사이즈가 컸고 굉장히 심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관절 내시경 수술 통해서 직접적으로 제거를 했고 수술 전후 엑스레이 사진 비교한 것을 보시면은 수술 전에 하얗게 크게 보이던 저 빨간 원안의 석회가 수술 후에는 치료 후에는 말끔히 사라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환자분 또한 증상이 바로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입니다. 왠지 그 딱딱한 석회가 더 아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환자분들이 호소를 하실 때 실제로 좀 맞나요? 뭐 꼭 딱딱하면 더 아프고 뭐 물렁하면 덜 아프고 그렇진 않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물렁할 때 더 아프다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 석회가 흡수기에 접어들었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고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흡수기에 접어들면서 이 석회가 좀 물러지고 끈적끈적해지고 그런 양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로 석회성 건염의 호전을 받은 이제 두 분의 사례를 만나봤는데 두 분의 공통점이 1년 정도 통증이 지속은 됐는데 계속해서 이제 뭐 물리치료나 뭐 체외 충격파 등을 받으시고 도수치료나 이렇게 받으셨는데 통증이 갑작스럽게 너무 심해졌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다라는 게 좀 공통적인 분모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효과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을 저희가 50견과 석회성 건염에서 계속 다뤘는데 이 수술 방법이 계속해서 이제 두 분야에도 나오는 게 어떤 좀 장점이 있어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절 내시경 어떤 수술 방법인가요? 네, 물론 장점이 많죠. 보통 이제 수술이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뭔가 째고 상처가 생기고 피가 나고 그래서 통증이 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수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관절 내시경은 이제 마치 우리가 뭐 속이 쓰리거나 뭐 장이 안 좋아서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처럼 관절 자체에다가 카메라를 넣어서 직접 그 관절 안을 살펴보고 치료를 동시에 하는 그런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절 내시경 수술의 뭐 대표적인 특징을 설명드리자면은 일단은 이 카메라가 들어가는 그 입구와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 입구 이 정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작은 절개를 통해서 그것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상처만 필요하기 때문에 큰 절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흉터도 거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위내시경을 들어가서 관찰하다가 용종이 있으면 떼는 거랑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을 들어가서 일단 진단을 하고 거기서 마치 위에 용종이 있으면 떼내듯이 관절 안에도 뭔가 문제가 있으면 동시에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 그런 점이 있고요. 뭐 대부분의 뭐 힘줄 파열되거나 그런 수술은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겠지만 50견이나 석회성 건염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비교적 짧은 수술 시간으로 해결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뭐 절개 범위도 크지 않고 수술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니 회복이 빠르겠죠. 그래서 이번 기간도 뭐 수술하고 하루 이틀이면 충분히 퇴원 가능하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네. 나는 나이가 많다 혹은 뭐 당뇨, 혈압, 뭐 협심증 등등 기저질환이 많다. 그래서 수술 혹은 마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곤란하거나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시행해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 이제 기저질환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약을 계속 드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뭐 내과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약을 끊고 수술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약을 먹는 중에도 수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물론 뭐 혈압이나 협심증 같은 병이 있을 때 뭐 피를 묽게 하는 그런 약을 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수술 전에 뭐 내과나 이런 면밀한 검토를 하고 수술이 들어가겠지만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큰 절개가 필요하거나 피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한 약 중단 없이도 수술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수술이라고 생각하며 뭔가 이렇게 많이 좀 상처 부위도 남고 흉터도 좀 크고 회복도 느리고 좀 출혈도 꽤 많이 나고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에 조금 우리가 불안했던 요소들은 조금 잠재워 줄 수 있는 그런 수술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관절 내시경이 수술은 수술이고 또 어려운 마음에 결정을 해야 하는 만큼 우리가 관절 내시경을 준비를 한다면 환자들은 어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주의를 한다거나 그럴 부분은 없지만 이 수술을 꼭 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도 뭐 일반적인 보존적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쉽게 표현하면 이제 과잉 치료죠. 이제 다른 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관절 내시경 수술이나 다른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수술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단계적인 치료를 건너뛰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진단이 더 필요한 것이고 이제 관절 내시경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 게 맞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은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안 될 때 관절 내시경을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고 뭐 관절 내시경을 했을 때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위험성 이런 것들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뭐 해당 각각 질환에 대해서는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해당 주치의가 주의할 점이라든가 뭐 안내 그런 건 다 드릴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잘 지시만 잘 따라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50견이 어르신들이 흔히 병원을 아예 안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그냥 가지 않으시고 뭐 찜질을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찜질도 도움이 되기는 되나요? 아, 네, 물론입니다. 뭐 제가 외래에서 이제 진료를 볼 때도 뭐 심한 상태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뭐 기본적인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하시는 것도 하시는 거지만 그건 이제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급성기 때 붓고 발적이 있거나 이럴 때는 냉찜질이 도움이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만성적인 염증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핫팩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따뜻한 수건도 좋고 뭐가 됐든 이 따뜻한 것을 통해서 온찜질을 해주게 되면은 그 해당 관절 부위에 혈액순환이 좀 더 원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마시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도움이 되니 약 먹고 물리치료만 받지 마시고 집에서 온찜질도 자주자주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노인분들께서 뭐 목욕탕 가서 이제 온탕에 몸을 담갔을 때 뭐 몸이 풀리는 것 같고 좋다. 목욕하고 났더니 관절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 온침질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좀 급성으로 이 지금 생긴 그런 통증 같은 경우에는 냉찜질이 도움이 네. 되고 조금 만성적으로 된 경우에는 온찜질 도움되고 또 어르신들 많이 하는 사우나나 이렇게 몸의 체온을 높여주는 것도 온찜질의 효과가 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어깨 아픈 분들이 우리가 이제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도 걷기 운동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어깨가 아플 때는 우리 어깨를 조금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지 아니면 어깨에게 휴식을 줘야 되는지 궁금한데 운동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는지 좀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굉장히 뭐 간단하면서도 사실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일단은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가만히 있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50견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여주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뭐 힘줄 파열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어깨를 움직임으로 인해서 그 병변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는 게 좋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게 힘줄이 문제가 있어서 생긴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50견이나 뭐 석회성 건염 이런 건지 그냥 아픈 건지 환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 구별할 수 있냐 이런 의문도 가지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크게 아프지 않고 큰 무리가 없다. 그러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생긴다, 어떤 자세를 할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동작은 피하는 게 맞다고 간단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움직인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 헬스장 가서 역기를 든다거나 막 무거운 걸 든다거나 그렇게 무리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칭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어깨의 관절이 굳지 않도록 전 방향으로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어깨 강화 운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가 안 좋으면 잇몸으로 버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어깨 관절이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면은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해 주게 되면은 마치 이가 안 좋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것처럼 어깨 관절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깨 근력 운동도 하시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동작을 했을 때마다 통증이 생긴다면은 그 동작은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플 때 그 아픈 부위에 우리가 충격을 준다기보다는 이가 아플 때 잇몸을 튼튼하게 하는 것처럼 주위의 근육들을 또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 상처 부위가 덜 힘들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평소에 꾸준하게 좀 운동을 하는 게 체력도 올리고 또 건강을 지키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치료법을 핵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장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십견과 석회성 건염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오십견은 초기에는 수액 팽창술, 말기에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석회성 건염은 통증이 발생할 때는 즉시 치료를 권유를 합니다. 통증이 비교적 좀 늦게 발생하기 때문인데 말기에는 역시 관절 내시경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기 어깨 질환 환자는 고령이거나 기저 질환이 있을 경우 관절 내시경 수술을 권유를 드리는데 비교적 예전에 했던 수술 방법보다는 간단하고 출혈이나 통증, 붓기 등이 적다고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독한 어깨 통증 그리고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어깨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요즘에 좀 어깨 통증이 있는데 내가 혹시 석회성 건염일까? 나 지금 어떤 치료를 해야 할까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도 받고 있으니까 편한 쪽으로 여러분들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의 이제 문자가 좀 들어와 있는데 문자 보면서 한 분 한 분의 고민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자 어떤 문자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4569번님의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56세 남성입니다. 가구점에서 가구를 옮기는 일을 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어깨가 아프더니 오십견 진단을 받으셨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고민인데 시간이 지나면 혹시 저절로 낫나요? 라고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앞에서 좀 살펴드렸던 내용과 비슷하기는 한데 가구를 옮기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십견에 걸리게 되면은 이제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일 겁니다. 주변에서 야, 뭐 오십견은 그냥 시간 지나면 알아서 낫는다더라, 병원 가지 마라, 뭐 수술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냥 무작정 참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말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이지만 이 오십견에 걸리게 되면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4년 정도까지 이 증상이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서 참고 스트레칭만 열심히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드물게 있긴 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통증 자체는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는데 이 어깨 움직임 제한이라고 하죠. 어깨 관절 범위에 제한이 생긴 부분은 계속 남아서 그냥 계속 후유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십견의 진단을 받고 오십견에 걸리게 되면은 이렇게 방치하거나 질환을 너무 오랫동안 키우진 마시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서 통증도 빨리 해결하고 어깨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생기는 그런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요즘 추천드리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의 이제 사례를 보니까 조금 궁금하게 생겼는데 이제 가구를 옮기는 일을 하시잖아요. 수술을 받아서 해결이 됐는데 그 뒤에 다시 또 가구를 옮기게 되면 좀 어깨를 무리하는 행동을 다시 이제 좀 반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좀 괜찮나요? 아니면 뭐 재발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아, 네. 뭐 사실 하시는 일 때문에 50견이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물론 이제 힘든 일을 하시거나 그러면은 평소에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겨서 통증이 자주 생길 수는 있지만 그 가구 옮기는 일 때문에 50견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환자분이 50견이 이제 다 낫고 나서는 얼마든지 예전에 하셨던 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 뭐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 얼마든지 하시고 일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무리해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 뒤에도 다시 또 그 반복해서 일을 하시더라도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분의 문자는 저도 너무 궁금했던 내용인데 다음 문자 한번 띄워주실까요? 0905번님의 문자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석회성 건염 진단을 받았는데 통증 때문에 밤마다 고통을 받던 중에 체외충격파라는 치료법을 알게 됐습니다. 체외충격파로 석회를 깨게 되면 석회성 건염 통증이 사라질까요? 입니다.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체외충격파가 이제 워낙 강하게 이렇게 파장이 있다 보니까 그걸로 석회를 깰 수 있어서 깨면은 몸 안에서 흩어져서 이제 괜찮아진다. 어떤가요? 네, 이런 얘기도 뭐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면은 일단 석회라고 있으니까 일단 이건 뭔가 깨부수면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것은 우리가 이 요로결석이 있을 때 쇄석술하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랑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보통 가까운 병원을 찾으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권유받는 게 체외충격파 치료입니다. 물론 체외충격파 치료는 굉장히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치료고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석회 크기가 굉장히 크고 단단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뭐 10번,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해도 절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석회성 건염이 어느 정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 3단계 중에 흡수기에 접어들었거나 석회 크기가 굉장히 작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병행함으로써 이 석회가 좀 더 빨리 흡수되고 염증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게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석회 자체가 굉장히 크고 단단한 경우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무작정 체외충격파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체외충격파로 접근은 하지만 석회를 깬다고 해서 통증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다음 문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회전근개 관련해서 좀 그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60대 남성분 7698번님의 문자인데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하셨어요.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수술 못하나요? 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은 어깨에 있는 이제 힘줄이 끊어진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힘줄 파열이 미세하거나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 없이 다른 치료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줄 파열이 완전 파열이거나 파열된 범위가 크고 이 힘줄이 파열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왜 이제 힘줄 끊어지면 수술하지 말라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 보조기 착용을 하고 뭐 고생을 하시거나 수술 후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힘듦을 겪으셨던 분들의 이제 경험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회전근개 파열했을 때 적절한 시기에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은 물론 재활 기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 예전처럼 운동도 하실 수 있고 훨씬 팔 쓰는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고 이 힘줄 파열된 것을 키우게 되면은 뭐 제가 외래에서는 보통 이제 양말에 구멍이 난 걸 비유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그 양말의 구멍이 조그마할 경우에는 뭐 양말 신고 신발 신고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그렇지만 그 상태로 계속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점점 그 양말에 있는 구멍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발가락이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힘줄 파열을 수술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파열된 범위가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끊어져서 힘줄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단순히 꿰매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힘줄을 재건술을 해주거나 잉조인대 같은 걸 덧대는 수술까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 시기를 무조건 늦추거나 수술 피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빨리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합니다. 네, 이제 50견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궁금증까지 풀어드렸는데 혹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당부 말씀 좀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항상 정확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있으면 당연히 정확한 치료법이 있겠죠. 그럴 때 뭐든지 단계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무작정 수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안 되면은 비수술적 치료, 주사 치료 같은 것들을 시도를 해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술로 넘어가서 이렇게 단계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러한 단계적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없는데 계속 그 단계에 머물러서 치료를 반복하거나, 혹은 나는 무작정 수술을 하기 싫어서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주사를 치료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기에 또 적극적으로 수술을 빨리 하셔야 제대로 치료를 하고 후유증 없이 치료를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좀 들려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고요. 원장님 말씀처럼 단계별로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8시에 또 찾아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